이거 제발 꼭 해먹어보세요. 매콤하면서도 입에 착 감기는 꾸덕함이 미쳤어요. 감히 파스타보다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버터갈릭 열라면. 재료는 열라면, 올리브유, 다진 마늘, 버터, 후추 정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. 먼저 컵에서 면과 스프를 빼고 그 안에 버터 한 스푼, 올리브유 네 스푼을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다진 마늘 한 스푼, 후추 톡톡톡 털어주고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1분 돌려주세요. 그 다음 라면 스프 반 봉지 넣어 잘 섞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꺼내둔 면 넣고 물 종이컵 한 컵 붓고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주면 완성. 한 번 잘 비벼주면 면발에 버터갈릭 향이 싹 배서 맛도 맛있는데 풍미가 진짜 미쳤어요. 재료 있으면 꼭 한번 해먹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레시피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.